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역시 뭐 예전에 한번 이 분이 하셨던 그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그 방역이 곧 경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떠나신 분인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모셔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독감 백신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지금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거 좀 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전문기자 강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한두달두 두 달인가요? 네 제가 네. 그 확인해 봤더니 네. <laughs> 8월 21일날 출연을 했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8월 21일날 금요일 날 출연을 했었고요. 아, 딱 지금 23일이니까. 네. 딱두달 만에 지금 다시 출연한 네. 것입니다. 그때 항상 뭐안 좋을 때만 부르시더라고요. <laughs> 좋을 때는 우리 기자님을 네. 뭐 네, 좋을 때는 별로 저를 찾지 않으시고 안 좋을 때만 네. 네. 자, 우리 강인국 기자님. 일단 좀 심각한 얘기부터 좀 안타깝지만 금요일 저녁이지만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독감 백신 지금 서른 어 제가 아까 뉴스에 왔... 때는 36명인 것까지 봤거든요. 네, 그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네. 숫자를 카운팅하는 게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네. 많이 늘어가지고 30명이 넘는 이제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약간 좀 미묘한 시점이긴 한게이3% 네. 어, TV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네. 그러니까 오후 7시에 네. 질병관리청에서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음. 일부 인과관계 조사가 끝난 케이스에 대해서 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아. 아까 밝힌 상태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3프로TV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뉴스창을 열어 보시면은 네? 질병관리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 본다면 음. 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정도로 중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유가 이제, 있습니까? 네, 이제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음.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 뭐 질병관리청 뭐 방역당국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백신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과학에 근거한 어쨌든 의견이라든가 정책을 어쨌든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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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그 인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백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의 숫자가 음. 1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지금 현재 독감 백신? 네, 지금 현재 독감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의 숫자가 1300만 명이 넘어요. 아, 그렇게 많이 맞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 1300만 명은 대부분 다 네. 어, 19세 이하의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들이나 혹은 60, 세 이상의 어루,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1,300만 명 중에서는 그게, 그게 요,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요.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독감 백신 접종을 아.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그 사이에 벌써 한 1,300만 명 정도가 1,300만 명 정도가 맞았다라는 거죠. 다른 해보다 엄청 많이 맞은 겁니까? 그렇죠. 다른 아. 해보다 일지 감치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맞은 거죠. 에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맞았던 독감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네. 그 지금까지 맞은 1,300만 명 중에 곳곳에서 음. 여기저기서 그리고 남녀노소 할것 없이 여러 가지 독감의 음. 부작용들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네. 현재는. 어 마,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음.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30명 정도 이상의 숫자에다가 네. 그리고 그 숫자 사망자들의 연령대도 거의가 다 70대 80대 어르신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걸 백신 품질의 일반적인 문제로 전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네왜냐하면 백신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했던 1,300만 명 중에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은 네. 보통 백신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제조사에서 만든 백신 그리고 그 특정 제조사에서 만든 백신 중에서 어떤 그 물량에 포함되어 음. 있는 백신 어떤 라인에서 나왔다거나. 네, 어떤 라인에서 나온 백신 네. 그걸 로트라고 하는데 네. 어떤 라인에서 나온 백신 그리고 예를 들어 유통이 문제라 그러면은 어떤 유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통한 네. 백신 네.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네. 보통 거기서 집중적으로 사망자나 부작용 사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관성의 패턴이 전혀 없어요. 음. 네 백신 제조사들도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또그 제조된 백신을 유통하는 유통사들도 다 다르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히 네.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든 백신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특정 라인에서 만든 백신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도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어, 지금 유통 중인 그리고 이미 1300만 명 이상이 맞은 백신 자체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라 하기에는 음. 좀 무리다라는 게 백신 전문가들이나 방역당국에 일단은 일관된 어. 입장이었고 저도 그 주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laughs>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왜 도대체 서른 명이 넘는 넘으신 분들이 네, 네, 네. 갑작스럽게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망을 하느냐 음. 이제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이제 들으시면서 네. 아어 그게 상당히 그 합리적이다라고 한번 합리적인,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설 이제 몇 가지 설명 주시기 전에 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예를 들면 2019년, 2018년, 2017년에도 계속 독감 백신은 맞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맞은 분들의 숫자가 올해보다 훨씬 적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때 한 100만 명 혹은 50만 명만 맞다가 올해 1300만이 맞아서 왜냐면 하 이제 예년엔 뭐두분세분 분 정도가 보통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면서요? 자, 제가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국가 백신 접종 사업으로 백신을 이제 무료로 막 많이 맞히기 시작한 게 2009년부터거든요. 2009년, 네. 에 신종플루 유행할 때부터 맞히기 아, 네. 시작해가지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음. 25명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데 가장 많았던 때는 신종플루 때예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아. 백신을 맞 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덟 분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여덟 분 포함해서 십년 동안 스물 다섯 명의 스물 다섯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라고 인정해서 보상을 해준 사례가 딱한건 있었습니다. 음. 2009년에 있었던 딱한 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십년 동안 스물 다섯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후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 사례는 딱한 건이 있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런데 그한 건에 대해서도 그게 과연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례였는지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음, 있을 정도로 음. 사실은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년 동안 25건이었는데 올해는 올해 만들어서 지금 30명이 넘는 숫자가 생겼잖아요. 음, 음.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하루에 하루에 돌아가시는 그 어르신들의 숫자가 대체로 네.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네 하루에 그냥, 돌아가시는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네. 어르신들의 숫자가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중에서 보통 지금 이미 절반 정도 이상이다 백신을 접종하신 상태예요. 5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숫자 중에서 한 절반이라면 250명에서 500명 정도는 백신이, 백신을 접종하신 상태인 거겠죠. 네. 왜냐하면은 뭐 어르신들 많이 이제 요즘에 백신 접종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한 5명 정도는 원인 불명의 돌연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음... 평소에도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돌아가시면은 네. 그 중에서 한 다섯 분 정도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모르고 돌연사 하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특별히 막 이렇게 병색이 짙거나 아, 아주 뭐 오늘날 하시는 분들 아니라도 아니라도, 아, 뭐 아, 아니 사고사도 아, 아니고 예, 네, 왜냐하면은 70대 80대 정도가 되면은 이미 이제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아 이렇게 돌아 아 이렇게 뭐 좀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유가족들이 황망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보통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또렷한 음. 이유를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 근데 이제 그렇게 돌연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아까 그 백신을 그, 아, 저, 맞으신 분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또한 절반 정도는 될 테니까 음. 다섯 명이라면 두 명, 세 명, 그리고 열 명이라면 한 다섯 명 정도는 백신을 접종하신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음. 여기서 이제 백신 저, 백신 전문가들은 네.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어쩌면은, 어쩌면은 지금 백신 접종 후 사망이라고 잡히시는 분들의 상당한 케이스는 네. 네. 인과관계가 아니라 전후 관계일 수도 있다. 아. 그냥 단순히 시간이 그렇게 맞았을 뿐이고 그렇죠, 그렇죠. 원인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아마도 3 프로 TV 보시는 보시는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 사고에 아무래도 좀더 익숙하시게 익숙하실 것이기 때문에 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네. 보통 우리가 어 앞에 일어났고 뒤에 일어났던 전후 관계를. 네. 어, 얼른 보면은 상관관계가 있는 일이나 혹은 인과관계가 있는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 중에서 몇 케이스 정도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겁니다. 고 가설이 하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한 가지고 요두 번째는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떨 수가 있냐면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부가 네. 어르신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권유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 아 올해는 어 이거 백신 접종을 해야 하나?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지금 사망한 케이스 중에서는 음. 여러 차례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네네. 그렇지 않고 접종을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 처음. 이 백신 인플루엔자 맞으세요.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반응을... 인플루엔자 백신과 자기의 궁합이 잘 맞는지 잘 맞지 않는지 에? 혹은 몸이 인플루엔자 백신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은 것들을 음... 확인해 본 음... 경험이 없으실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강한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음... 백신의 부정적인 쇼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을 네네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과 관계는 지금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들여다 보면은 네.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는 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네. 그렇게 돌아가신 인과관계를 백신과 사망사 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찾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음...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네. 말씀드리고요 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네. 앞에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와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네.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그리고 있죠.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몸도 약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음.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뭐, 짧게는 두세 달, 음. 그리고 길게는 육개월 이상. 가족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 백신이 몸에 들어왔을 때그 음. 백신이 뭔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쳐 가지고 음. 그분에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니까 평소에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네네. 맞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백신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뭔가 본인의 수명을 조금 단축하는 안 좋은 효과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밝혀내기가? 밝혀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지금 어, 질병청에서 이걸 만약에 조사해서 발표를 한다면 그거는 영,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나올 수밖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사실은 또 그건 그러니까 백신의 영향이 100%냐 하면은 또 그렇게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은 네, 네.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약간 네. 여러 가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아마 시청자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다 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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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보통 한해 어르신들이 그 백신, 어르신들이 독감으로 한3천명 정도가 사망을 하세요. 네. 사망을 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집에 계시는 뭐 70대 80대 어르신이 있을 때이 음. 어르신이 백신을 맞았을 때에 그 백신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과 네. 그리고 그 백신을 맞았을 때에 인플루엔자 독감을 이겨내 가지고 좀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가능성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은 음. 후자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laughs>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채팅창에 그런 논리면 코로나는 왜 막냐 어차피 코로나도 사망자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진짜 돌아가신 건지 아닌지도 그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차피 돌아가신 분들도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시고 그런 분들 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어, 명, 뭐, 500에서 1000명이 매일 같이 돌아가시는 정도 상황이라면 코로나도 그렇게 방역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음. 코로나에 걸리면 80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십니다. 음. 그리고 70대 중에서는 10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애초에 오늘, 도려, 오늘 사망하실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 음, 음.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간에 음. 이제 방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감 같은 경우에도 독감에 걸리면은 독감에 걸리면 사망률을 어르신들의 사망률을 확 높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자원을 들여가지고 독감 백신을 이제 맞히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독감을 예방 접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익이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될 피해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이제 판단을.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건데. 이제 그러면 시청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죠. 네. 자 그러면 당장 이제 그게 이제 집단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네. 집단 전체 그런데 근데 당장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맞춰야 되나? 음, 음, 음. 나는 맞아야 되나? 네. 자 그런 그런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본인이 네. 건강한 30대, 40대, 50대 이하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네. 지금 백신을 접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 굉장히 유니크한 사례가 음. 10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였는데 그건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네. 백신과 인과관계가 부정되었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백신 후 사망 사례는 모두가 다 네. 70대, 80대 어르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50대 이하의 지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은 네. 저는 백신을 맞는 게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의 효용이나 혹은 집단의 효용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문제될 게 없고요 음.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당연히 백신을 맞히는 게 좋습니다 음. 자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백신 부작용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아직 네. 백신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맞춰야 되느냐 안 맞춰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겠죠. 음. 자 제가 그럼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자 중요한 건 만약에 백신을 맞춰야 된다라고 맞치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요? 모니터링. 아 백신 맞고 나서. 네 백신 맞고 나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아, 네네네. 네, 백신 맞고 나서 지금 대부분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 케이스를 보면은 음. 혼자 계시다가 나중에 음. 사망한 채 발견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자 이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백신 때문에 진짜 문제가 생긴다면 음. 그 부작용 사례가 크게 두 가지 시기에 집중해서 나타납니다. 네. 첫 번째는 백신을 막 접종하고 나서 음. 30분에서 3시간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 쇼크 같은 건가요? 네, 쇼크 같은 겁니다. 아... 마치 그러니까. 네. 복숭아 먹고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아. 아니면 벌침에 맞아가지고 사망에 네네네. 이르는 사례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맞았을 때 그런 쇼크가 음. 이제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쇼크가 올수 있을 가능성이 보통 짧으면 30분에서 길면은 3시간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어르신들이 네. 백신 접종을 하시면은 원칙은 30분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우리 채팅창 그 이건 저 코로나 백신 아니고요. 예, 지금 독감, 백신 독감 얘기입니다. 백신입니다. 네, 독감 백신입니다. 독감 백신. 도, 저 코로나 백신 나왔냐고 엄청 지금 흥분하셔 갖고. 네. 네, 독감 백신 이야기. 사실은 코로나 백신은 독감 백신보다 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코로나 백신이 유통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네네네.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맞으신 다음에 30분에서 3시간 정도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음, 네? 원칙은 일단 맞으시고 30분 동안은 병원을 안 떠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음, 근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약간 아,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아, 작년에 맞으셨을 때 아무런 문제 없으셨죠? 하고 그냥 대구로 돌려 보내시는데 어쨌든간에 그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 가족들이 네. 30분에서 한 3시간 정도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음. 백신 부작용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일단 한 고비는 넘기신 아, 아, 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은 보통 네. 2주 정도 후에 항체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백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음. 우리 몸에 면역물질이랑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 우리 몸에 그 백신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2주입니다) 네. 그 (2주) 안에 또 백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백신 접종한 후에 초, 초, 초기에 (30분) (3시간) 네.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 2주. 항체가 생기는 기간 동안에 (2주) 동안은 네. 조금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을 에. 면밀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좋고, 에. 그때 조기에 발견해서 의료진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은, 음. 백신 부작용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망까지 이르지 않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아, 근데 정 불안해가지고, 음. 백신 못 맞겠다. 네? 그런 분들은 11월 초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아. 11월, 11월 초까지 왜 11월 초냐면은 네. 지금 오늘 지금 백신과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네. 방역 당국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더 자세한 인과관계에 대한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러면은 그런 리포트를 보고 나서 네. 보고 나서 11월 초에 백신을 맞아도 음. 어 먼저 맞은 것보다는 조금 먼저, 마, 먼저 맞은 것 보다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충분히 본격적인 독감 유행 철 앞서서 이제 백신의 항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정 불안, 지금 맞기 정 불안하시면은 음. 상황을 조금 지켜보다가 네. 11월 초에 맞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지금 정부에게 지금 한 한 일주일이든 잠깐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정부가 그렇게까지 액션 취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 액션 취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진짜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 그전에 어떤 분이 저 채팅을 주신? 정은경 본부장은 안 맞았습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안 맞았다고 하던가요 청장 뭐안 맞았다는 뉴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거 너무 바빠서 안 맞은 거 아닐까요? 아, 네네. 이게 네. 예, 정경 청장은 뭐 당연히 그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네. 확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본인이 당연히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자, 저희가 아, 야 역시 저 백신 관련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론을 박이 좀 있는데요. 예, 네. 그 내용들 쭉 저희가 모아서 저희가 또 답변드릴 수 있, 있을 수 있으면 또더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저희가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아, 코로나 현지 상황과 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이 이야기 조금 더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나 고민되는 투자 유익한 정보와 혜택을 모두 받고 싶다면 도마로 시작하세요. 모의 투자를 통해 투자 연습은 물론 시장에서 핫한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 주식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겠죠?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도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제공되는 주식은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주식거래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전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온라인 주식 수수료는 DB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드림 빅, DB금융투자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본황칠 굿나잇 이노큐 아,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혼황치를 검색하거라. <웃음> <웃음> 네. 어, 지금 이제 제 채팅창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 좀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에서 보냈냐, 뭐저 아니면 정부 쪽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과학 전문 기자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죠? 그 같이 공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그게 이제 뭐 흔히 어, 조국흑서로 알려진, 네, 네. 뭐, 뭐죠 제목이 정확하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네, 그런 네. <laughs>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정부에서 보낼 그, 리가 없어. 네, 사실 제 번호 은 <laughs> 과학전문기자고, 네. 그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흔히 조국흑서로 불리죠. 근데 네. 북해가 쓴, <laughs> 네, 제 북해가 쓴 책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 그. 3프로TV 제가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 들어 보시면은 뭐 정부 칭찬할 건 칭찬하지만은 또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비판할 건또 호되게 비판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정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럼 어디서라고 지금 <laughs> 네. 양쪽에서 역을 하시면은 굉장히 네. 난감합니다. 아. 근 어쨌든간에 저는 과학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 백신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아.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판단의 근거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제가 드렸던 거고요. 네네. 아마 3프로 TV 시청자분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제 대충 무슨 이야기고 그리고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있으시라고 리 생각합니다. 네. 자, 아, 그럼 이제 저희가 과학 얘기만 좀, 아, 그리고 의학 관련된 이야기만 더 집중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한두 자릿수로 쭉 가는가 싶더니 이제 오늘 다시 155명으로 신규 확진이 기록이 됐고요. 거리두기는 지금 현재 1단계 상황인데 지금 155명 정도라면 이게 다시 또뭐 2단계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컨트롤 가능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아직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음. 지금 잘 부르신 게 1단계로 완화되고 나서 딱 열흘이 지났어요. 지금. 네. 네. 딱 열흘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을 때 상황이 좋아서 내린 게 아닙니다. 워낙 경제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내리면서도 정세균 총리도 들었었는데요. 하나는. 네. 국민 피로감이 너무나 높다. 그게 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피곤해 하고 있다라는 거, 피로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네. 번째 이유는 네. 민생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 경제들의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두 가지를 근거로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고요. 네. 그러니까 방역 상황에 그 제가 듣기로는 내부에서 정은경 청장과 그리고 그리고이 방역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이 관료 그룹들 사이에 아, 굉장히 충돌이 많이 있었던 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간에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료 집단이 그 음. 시점에서는 승기를 잡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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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정은경 청장도 약간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음.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단계로 내릴 때 상황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음. 왜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지를 그알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뭐냐면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깜깜이 환자라 그랬었고 음. 그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감염 불분명 환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나타났는데 이 확진 환자가 음. 도대체 어디서, 어디서 바이러스를 네. 가지고 왔는지를 모르는 환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릴 때도 그 비율이 거의 20%에 가까웠어요. 음.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어디서 바이러스를 옮겨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리고 나서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음. 당연히 그 열흘 동안 어 사회적인 이동량이라든가 접촉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 정직하게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이동량이 많아지고 접촉의 빈도가 높아지면은 어김없이 특정 지역의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 밀도가 높아지는 결과로서 어제 100명 이상 그리고 오늘 100명 이상 네. 이렇게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 현재까지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를 조정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음. 충분히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하루 확진 환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나오더라도 지금의 이 의료 체계 대해서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서 지금 1단계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장 100명 이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음. 뭐 1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155명이 아닌 뭐한 그러니까 200명, 200명, 300명, 이... 네. 400명 이렇게 넘어서면은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삼 프로 TV 시청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어 약간의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이제 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추워지는 날씨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8월 21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이 8월 15일, 8월 중순부터 폭발적으로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네? 6월 말, 7월 초에 장마가 아, 네, 오래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실내 활동이 길어지면서 네.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긴 겨울이 이제 앞으로 오잖아요. 그럼 또 실내 활동이. 그렇죠. 그러면 추워지면 어쩔 수 없이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요. 바이러스가 옮겨다니기 매우 좋은 상황.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되고. 옮겨다니기 매우 좋은 네. 이른바 산밀 환경이 조성이 되는 네,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워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 은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옮기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접촉을 하더라도 옮기지 않았을 바이러스들이 옮겨 다닐 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단기적으로 저도 걱정이 되고 방역 당국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음. 단풍놀이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이미 지금부터 동해안으로 가는 차가 많이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풍놀이 많이 가시니까 전체적으로 1단계로 전환한 다음에 네.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말 다음 주말 그리고 11월 초에 본격적으로 주말마다 단풍. 이동량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첫, 그게 이제 두 번째 걱정거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할로윈 음. 파티 시즌이에요. 하, 네. 뭐뭐 뭐 이제. 정프로님이나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까지는 커트라인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웃음> 상관없는 <웃음> 네. 이야기일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근데 이미 뭐, 아마,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말 굉장히 들썩들썩 하는 곳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제 그런 상황은 5월 초에 이태원 클럽에서 아 바이러스가 옮겨다닌 네. 곳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삐를 조금 풀어놓았는데 네. 그런 단풍놀이 그리고 헬로윈 파티 거기에다가 이제 추워지면서 아 실내 환경이 늘어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네. 이제 11월 초 11월 중순 정도까지 되면은. 음. 어, 이제 하루 확진한다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아, 그 이제 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 확산으로 갈 여러 조건들은 지금 냉철하게 네, 보면 네, 많이 있는 거죠. 있는... 많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도 현재 그 이른바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 그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비율이 꽤 여전히 비율이 꽤 높습니다, 아, 지금.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확진은 안 됐지만 감염된 채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적 적지... 적지 않은 거죠. 예,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아... 네. 그래서 네. 그런데 뭐 제가 그 저는 그래도 뭐한 한편으로는 또 네? 약간 낙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낙관하고 있는 부분이있는데 왜냐하면은 네. 9개월 동안 그 많은 이제 분들이. 네? 아 바이러스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 개인만의 노하우들을 조금 채득을 아, 하신 것 같아요. 훈련이 많이 되죠. 네, 훈련이 많이 되어서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는 놀라는 게 뭐냐면은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이랑 손 씻기는 진짜 아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네. 너무나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아유. 또 최근에는 뭐그 8월 달에 굉장히 인상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스타벅스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다든가 음. 식당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들, 이런 일들까지 염두에 두고서 네? 요즘에는 카페에서도 음. 커피를 드실 때 빼놓고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음.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카페에서도 실제로 그런 걸 권하기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네. 뭐 마스크 착용이랑 손 씻기만 제대로 하더라도 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최대한으로 음... 좀 억제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두 가지가 어떻게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음... 앞으로 우리가 좀 힘든 겨울을 날지 네.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근근히 버텨가면서 <laughs> 음... 뭐 겨울을 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백신은 언제쯤 나올지 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얘가 기좀 됐습니까? 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네. 지금 이제, 이제부터 지금 코로나 백신 이야기하 이제 코로나 겁니다. 백신입니다. 네. 아까는 제가 독감 백신 <laughs> 말씀드렸고 이제 코로나 백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사실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뻥을 많이 쳤잖아요. <laughs> 네. 네. 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백신이 무엇인가 나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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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지금 백신 개발 과정도 계속해서 순탄치가 않고요. 음. 왜 순탄치가 않냐면 대체로 지금 유력한 백신들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네? 임상 3상에서 계속해서 뭔가 중간중간에 포즈, 그러니까 잠깐 임상시험을 멈출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나타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네? 더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네. 진짜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음.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음. 내년 초에, 내년 초라면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3월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내년 1, 4분기까지, 어, 안전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서 음. 일반, 건강한 일반 시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우리 앞에 딱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뭐 파이자께 됐던, 아니면 에스트로제네카께 됐던, 음. 뭐, 모더나게 됐던 어떤 게 등장을 하더라도 음. 그 백신을 사람들한테 맞히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개발된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개발된 백신을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백신을 품질 관리를 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자꾸 외국의 유력한 제약사들이 네.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 역량이 있는 음... 제약사들과 네. MOU 같은 걸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음... 자기들이 백신을 체결 만들면은 그 백신이 어디선가 생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대량 생산이 되야 되니까. 그런데 그 품질 관리를 하면서 생산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음... 공장이라든가 양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백신을 생산해 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 독감 백신 사례에서도 백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그 네. 만들어진 백신을 콜드체인이라고 그러죠. 아, 냉장. 냉장해가지고 유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에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으로 준비 중인 이뭐 준비 중인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음. 독감 백신보다 훨씬 더 콜드 체인이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까다로워요. 온도를 훨씬 더 낮춰야 되고, 에이, 그리고 낮은 오. 온도를 훨씬 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네. 그 백신이 화, 그 일반 시민에게 접종이 될 때까지 어. 망가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도 어렵고 네. 그 생산된 백신을 유통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선진국에만 한다고 하더라도, 음. 뭐, 미국 시민들, 유럽 시민들, 일본 시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네. 백신 접종을 할수 있는 것은 음. 내년 1, 사분기에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내년 말이나 아이고. 혹은 내후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실제로 맞는 거는? 실제로 맞는 것은.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신 개발도 지금 상당히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설사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들이 지금 산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백신 낙관에 대해서는 음. 좀 냉철하게 아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백신 우리나라 잘 만드는 예를 들면 뭐 CMO 이런 데인가요? 네, CMO 이런 데죠. 그러면 뭐큰 회사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이런 데들. 그러니까 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아,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뭐, 또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네. 뭐, 백신과 관련된 음... 원료를 생산하거나 혹은 백신의 아, 그러셨으면... CMO 역량에 있는 네, 이런 기업들이 네. 몇 군데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그냥 그,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음... 아,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은 조금 유망하다. 제가 이제 (3프로) 팁이니까 <laughs> 네,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3프로) 팁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그런 데를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아.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자 지금 이제 (7시가) 돼서 혹시 뭐 질병청에서 보도 나온 게 있나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아~ 고그 발표는 아마 저녁 (8시쯤으로) 약간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원래 한 (7시쯤에) 접종, 지속 여부 등을 이제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 8시 정도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양구 기자님 모시고, 어, 지금 현재 이슈가 된 독감 백신 관련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어, 나오셔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아, 요 말씀만큼은 꼭 해야 된다. 혹시 마음먹으신, 뭐, 문장이나 말씀 좀아 저는 있습니까? 정프로님께 네 저요? 네또 3프로TV에 네. 아니 상황이 안 좋을 때만 부르니까 나올 때마다 <laughs> 욕을 먹는 것같아니아좀 아, 좋을 때좀 불러달라고요? <laughs> 좋을 때좀 불러서 좀 좋은 이야기 좀할수 있도록 <laughs>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 코로나19 그리고 어또 독감 백신 관련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래퍼 하셔도 되겠다고 딕션이 너무 좋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 래퍼 하시라고 네. 랩 네. 실제로 노래 좀 하시죠? 아 노래 전혀 못합니다. 음치입니다, 음치. 네. 아그렇습 음치의 박치. 네. <laughs> 자 오늘 강형구 기자님 사실 좀어렵고 부담되실만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리고 워낙 뭐 약쪽에서 공격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저희와 함께 저녁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에, 누구 명언인지 제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음... 뭐, 이쪽, 이쪽에서 욕을 먹으면 뭐한 사람이고 저쪽에서 욕을 먹으면 뭐한 사람인데 양쪽에서 다 욕을 먹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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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주시는 <laughs> 거죠. 네. <laughs> 자, 팩트에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에 그리고 아, 의학에 어떤 뭐 정치적인 가치나 논리 없이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하는 과학 전문 기자 우리 강양구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